중구생활 새해 특집 짝퉁 중구생활. 쇼핑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유혹에 빠지곤 해요. 지금부터 짝퉁 가방 구입 시 행동을 탐구해 보겠어요. 여자가 오랜만에 거리를 나섰어요. 이때 한 남자가 여자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가방 안 필요하세요? 좋은 가방이 많으니 구경 좀 하고 가래요. 이런 가방이 어울리시라서. 오늘 정말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며 안 보면 후회 만땅할 거래요. 후회한다니까요. 명품. 검은 거래에 발길이 멈춰져요. 여자는 친구의 신상 짝퉁 명품 가방이 떠올라요. 신상도 있냐고 스리슬쩍 물어보자 아저씨가 당산 빠떼로라며 따라만 와보래요. 나도 모르게 발이 이끌려요. 난 구경만 하러 가는 것이지 절대로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발걸음에 정당성을 부여해요. 드디어 목적지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자가 들어서자 나를 꼬여왔던 호객 청년은 물러가고 주인 아저씨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뭘 보러 오셨나? 아저씨가 여기선 우리 가게가 짝퉁 가방 판매로 오랜 전통이 있대요. 연예인들도 줄을 서서 가방을 사간대요. 언빌리버블. 아저씨가 팜플렛을 내밀며 가방을 골라보래요. 일본어, 영어로 써있는 팜플렛이 보여요. 아저씨가 팜플렛을 보면 알다시피 이곳은 국제적 손님도 많이 드나드는 명소 중의 명소래요. 잡지를 살펴보며 슬쩍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를 찍어요. 이거 있어요. 아저씨가 보는 눈이 있다면서 어디선가 뿅 하고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멍미. 가방엔 어딜 봐도 난 짝퉁이라네 라고 쓰여 있어요. 이걸 들고 나가면 만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짝퉁녀라고 비웃을 게 뻔해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의미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썩소를 날리자 아저씨가 혹시 좋은 물건을 찾냐고 물어요. 여긴 나쁜 물건을 찾는 손님도 있냐고 따지고 싶어요. 아저씨가 이건 가까운 물 건너온 거라며 멀리서 물 건너온 것도 있고 국산도 있대요. 그런데 가방엔 분명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쓰여 있어요. 원산지 표시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에요. 이때 아저씨가 오늘 따끈따끈 스페셜한 짝퉁이 있는데 보겠냐고 물어요. 아저씨는 아저씨랑 나 둘밖에 없는데 목소리를 개미만큼 줄여 속삭여 말해요. 왠지 속삭이며 말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짓 같아요. 그래도 스페셜 짝퉁이 얼마나 똑같은지 궁금해요. 아저씨에게 보겠다는 은밀한 안구 신호를 보내요. 여자의 안구 신호에 아저씨가 좌우 사방의 눈치를 보더니 여자를 끌고 가게 속 은밀한 비밀의 방으로 안내해요. 언빌리버블. 조그만 방 안에 또 방이라니 가방의 파우치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좀 더 나쁜 짓을 하는 묘한 기분이 들어요. 이 SA급 잘 모르시죠? 심박수가 증가하고 식은땀이 배직배직 흘러나와요. 하지만 당황한 티를 절대로 내서는 안 돼요. 짝퉁 쇼핑 초짜 티를 팍팍 낸다면 엄청난 바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빛을 또렷하게 하고 자세를 바로해요. 이때 아저씨가 여자는 운도 좋다며 또 어디론가 사라져요. 어딘가에 또 다른 비밀의 방이 존재하나 봐요. 잠시 후 아저씨가 가방 박스를 들고 나타나요. 아저씨가 보물 상자를 열듯 종이 상자를 열어요. 뿅 하고 짝퉁 가방이 나타났어요. 언뜻 보아하니 여자가 입맛을 다시던 명품 진퉁 가방과 비슷해요. 아저씨에게 가방을 받아들고 바느질, 색감, 가죽의 상태를 살펴봐요. 아저씨는 자꾸 진퉁과 똑같다고 우기지만 촘촘히 보니 박음질과 가죽의 상태가 분명 진퉁과 달라요. 여자의 눈치를 보던 아저씨가 아가씨가 들면 아무도 짝퉁이라고 생각지 못할 거래요. 아저씨의 말에 묘하게 설득이 돼요. 맞아요. 내가 들면 짝퉁도 진퉁 같아 보일 것이에요. 심지어 친구들이 가방을 볼 때 박음질까지 뜯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여자는 싼값에 이 정도 느낌만 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예요? 그런데 헐, 이런 빵꾸똥꾸 같은 경우가 있나. 짝퉁 가방이 50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잘 쳐준 가격이래요. 여자의 예상 가격보다 10배나 더 나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데. 그런데 아저씨는 이 가방을 진퉁으로 사려면 이것보다 5배가 넘는 돈을 내야 한다며 이건 거저나 다름없다며 꼬시기 시작해요. 여자는 갈등에 빠져요. 진퉁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짝퉁 가방이에요. 왠지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누군가 어머 이거 짝퉁 아니야 라고 알아본다면 부끄러워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퉁은 너무 비싸요. 큰맘 먹고 그냥 진퉁을 질러 아니야 짝퉁이지만 진퉁이랑 똑같이 생겼는걸 진퉁을 사 짝퉁을 사
진통, 짝퉁, 진통, 짝퉁. 그래, 결심했어. 살게요. 결국 여자는 큰 마음 먹고 이 진통보다 더 진통 같은 짝퉁 가방을 지르기로 해요. 찝찝하지만 이왕 사기로 한 거, 이건 불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쇼핑을 한 것뿐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돈을 내려는데 오 마이 갓. 삑삑하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찰이 출동했어요. 짜가 명품 하나 들어보려다가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숨어보지만 온몸에 땅구멍이 다 입이라도 할 말이 없는 순간이에요. 짝퉁 가방을 사는 것은 양심불량, 파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인 무서운 범죄예요.